언어를 이제 딱 영어를 할 수 있게 더 연습이 되고 그냥 더 말을 잘할 수 있죠. 네. 가장 좀 생각나는 야식이 뭔가요? 한국 와서 진짜 많이 먹은 야식. 너무 많은데. 너무 생각나서 다 말씀해보세요. 족발, 국산, 짜장면, 치킨, 피자.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삼겹살 이런 거랑 아니면 편의점 음식 많은 거 같아요. 시선 처리가 진짜 여기 음식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. 진짜 여기서 먹고 싶으셨나봐요. 먹을 수는 있는데 새벽에는 못 그렇죠. 먹으니까. 아니면 차로 한 시간에 가서 그 코리안타운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. 그게 좀 너무 멀어가지고 저도 바로 배달시켜서 집에서 뜯어먹는 그 기분이랑은 좀 다르죠. 배달시키고 딱 한 판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시작하고 그쵸 그쵸.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 한 두 달 정도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으셨겠네요. 원래 선수는 또 외국에서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, 힘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일단 단점은 그냥 뭐랄까 친구들이랑 이제 가족들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랑 이제 얼굴 보고 얘기 못하니까 이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약간 정말 깊은 대화가 안 돼서 약간의 매력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약간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걸 제가 좋아해서 약간 좀 세상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는 네. 그게 좀 큰 것 같아요. 왠지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제가 막 가까이에서 보면 나이 또래보다 굉장히 좀 성숙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. 아마 그런 점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서로 좀 많이 의지가 되시겠어요, 그래도. 얼굴만 보기만 해도 좋으세요? 이 형이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원영이죠. 원영이와 함께 나면 좋겠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볼 텐데요.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공통으로 좀 받으셨던 질문이에요. 경기 전에 본인만의 특별한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좀 징크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.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와서 팬들을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시니까 좀 긴장되시나요? 원래 대기실이랑 대회장은 대회장인데 스테이지는 다르니까 그쵸. 많이 긴장이 되는 거죠. 반가운 마음에 더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. 원래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팬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할 것 같아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는 일단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이제 브라질이랑 대만, 미국 같은 데 돌아다녀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아, 진짜 제스처가 약간 외국인 느낌이 나기는 해요. 원래 선수가.